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 직원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와랑와랑TV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장면은 녹화 방송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쯤 이제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스페셜한 방송이 또 네. 준비가 돼 있죠. 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10분에는 스페셜 방송으로 여러분 안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와랑와랑 시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영찬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점점 잘생겨지고 있어요. 지금 그 서울 유학생님도 네. 오늘따라 갸름해 보인다고 바로 나오잖아요. 자, 네. 그러면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혹시 BCT가 뭔지 아십니까? BCT? 무슨 약자인지. BTS BCT? 아니고 BCT. BCT.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김성욱 씨는 아시나요? 아, 저도 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다. 뉴스에 많이 나오시죠. 네. 네. 이게 BCT.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네. 즉 다량의 시멘트를 운송하는 차량의 약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안전운임제는 뭘까요? 정답. 이거 제가 압니다. 네. 이게 정부에서 운전자들에게 이제 그 적정 운임을 보장해서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죠. 야, 역시 뉴스하는 남자. 그 네, 정도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제 낮은 운송비 때문에 과로와 과적에 시달린 거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것이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지난 1월부터 아까 직원부 아나운서 말씀처럼 네네. 이제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제주 지역의 BCT 노동자들은 이 제도가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오늘로써 54일째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업 노동자들은 사실 그냥 이게 그냥 들어봤을 땐 좋은 제도인데 네. 제주에 그대로 반영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1톤당 1,000원을 준다고 했을 때 35톤이면 35,000원의 운임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안전운임제는 35톤은 너무 많이 실으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아니 26톤 정도만 적당하게 실어. 아. 그래, 단가는 올려줄게. 예, 예, 이렇게 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취지에는 일가 있는데 제도상에 좀 약간 문제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장거리 운송일 때는 네네. 기존 수입과 큰 차이가 없게 설계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육지부로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주에는 실정이 안 맞는 거죠. 제주는 장거리 뛰기가 쉽지 없죠. 않잖아요. 거의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장거리 단거리죠. 네. 제주에서는 오히려 손해다. 예, 네. 단거리 운송이 좀 많은데 예. 거의 80% 이상이 단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운임제 단거리 안전운임제를 적용하게 되면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네네네.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에는 뭐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과적도 하고 네네. 이제 해가지고 뭐 수지를 좀 맞췄는데 이젠 그마저도 못하게 되니까 비용을 빼면 19% 적자가 그대로 남는 거죠. 자, 네. 그러면 이게 파업이 길어진다면 이제 해당 노동자들의 생계도 좀 위협을 받고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중재 노력, 제주도에서는 혹시 뭐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중재 노력이 있고요. 네. 제주도도 노조의 입장을 듣고 제주 지역에 맞는 운임 설계를 공감을 하고 도지사가 나서서 네네. 조속한 문제 해결을 좀 노력을 하겠다. 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시멘트 협회 쪽에서 꿈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협회 쪽에서. 예. 세 차례에 걸친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지만 기존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등 계속 결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6월 2일에도 3차 교섭이 열렸는데 시멘트협회가 협상 불가 이렇게 선언해서 일방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시멘트협회 쪽에서 네. 조정안을 내놓은 건 없었어요 혹시? 시멘트협회 네. 쪽에서 조정하는 거는 저희가 네. 잠시 뒤에 전화 연결한 그분에게 좀 여쭤본 거고 맞아. 예,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알 수 있는 방법 전화 연결이 맞습니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뭐 BCT 노동자들도 그렇고 시멘트 협회도 이게 지금 장기화될수록 사실 양쪽 다 지금 손해고 그렇죠. 또 지역 건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맞습니다. 크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우리 BCT 화물연대 제주지부의 최상우 지회장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지회장님은 이쪽 일하신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13년째 지금. 예.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그 전에도 힘들었었어요. 과적으로 메웠었죠. 과적하고 그리고 과로. 뭐 3시간, 4시간 자면서 많은 일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때웠었죠. 그 오래 하신 분들이 그 누적되다 보니까 빚을 1억 이상 안 진 사람이 없어요. 그
저희가 과적으로 그걸 부족한 부분을 떼왔었는데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장비를 살려면은 2억이 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빚으로 사다 보니까 빚에 또 빚이 생기고 예. 그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게 늘어나는 거죠 빚이. 예. 그래서 십몇 년 지나면은 이제 그 새 차를 출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노후가 되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엄두도 못 내고요. 그렇죠. 예, 그 빚만 쌓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 시멘트 협회 쪽에서는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기준으로 운임은 12%밖에 인상을 못한다. 최대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지회장님 쪽, 지회 쪽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게 이제 그동안 받아왔던 실태 운임, 그러니까 과적을 하면서 은근히 버텨왔던 네. 그 정도 수준까지만이라도 줘야 네. 차량이 운행된다. 네, 네. 시멘트협회에서 안전운임 해가지고 11%는 그냥 말장난이고요. 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제주도는 모든 게 다 단거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단거리가 기존에 받던 요금보다 떨어졌어요. 네. 우리가 그 안전운임 고시되기 전에 받던 요금보다 많이 현격히 떨어졌거든요. 거기에서 10% 올려봐도 그렇죠. 기존보다 뭐 30% 올려도 기존보다 떨어지는데 네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요금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12% 인상 네네. 그걸 요구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뭐 많이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운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그렇죠, 그렇죠. 해달라. 그리고 그렇지. 내년에 안전운임이 다시 고시되니까 현실 반영을 해서 살 수 있게끔 먹고 살 수 있게끔 네네. 이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으로 요구를 한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정리해 보면 아마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안전운임제 요금 뭐 이 숫자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멘트협회 쪽에서는 안전운임제 지금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요금제에 12% 인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갖고는 택이 없고. 지금 BCT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 운임의 그렇죠. 12%는 돼야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운임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예. 혹시 뭐 다른 피해를 또 보고 있는 건설 노동자분들이 사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급이 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예. 지금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네네, 있지 네네. 않고 공사가 중단된 데가 많잖아요, 지회장님.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실 때 많이 좀 부담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부담이 많이 되죠. 그리고 전화도 많이 오고요. 너네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네. 이제 와가지고 코로나도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파업을 하느냐 그런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최저의 그 요구다 보니까 그 부분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벼랑끝에 몰렸는데 뭐 다 파산 난 사람이 지금 5명이나 나와 있고요. 억대로 다 빚진 사람들이 그리고 실용불량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더 이상 그쪽에서 해달라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예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끝으로 네. 제가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희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렇게 지낸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상우 지회장과 전화 연결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BCT 화물연대 제주지부 최상우 지회장이었고요. 어쨌든 뭐 제주도에서도 지금 뭐 어쨌든 계속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고 있다고 네. 하니까 좋은 소식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지금 협상도 지금 다리를 놔서 중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시멘트협회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좀 달려있다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또 안정적인 시멘트 공급이 좀 빨리 풀려서 우리 제주 지역의 건설 현장도 좀 활기를 띄었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네. 게 참 많은 시기인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또 함께 서로 보듬고 그렇죠. 이해해주는 또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혁찬 씨, 졸지 마시고요. 예, 네, 자, 예. 계속 얘기 듣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심각해서. 네. 아, 심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옷도 지금 시멘트 색깔 입고 하고.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두 분은 혹시 그 난파선 보물이 신창리 앞바당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야, 신창리? 예. 네, 이 얘기를 어디서 뉴스에서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긴 한데. 1983년, 네. 제가 4살 때입니다. 예, 한경면 신창리. 네네. 예, 거기서 이제 바다에서 해녀 한 분이 조업을 하다가 네네. 뭔가 물속에서 번쩍번쩍 거리는 게 본 거죠. 아, 이게 뭔가? 이거 뭐라? 뭐라? 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장신구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봐도 이게 예산 물건이 아니구나 네네. 싶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것이 신창리 해저 유물의 시작입니다. 한경면 신창리 앞바다. 수중조사 연구진들이 유물 발굴 조사를 앞두고 배 위에서 개수제를 지냅니다. 신창리 바다 밑에서 유물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83년. 물질하던 해녀가 금제 장신구를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도자기 천여 점과 도장 두 점 등이 발굴됐습니다. 유물들은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중국 남송시대 것들로 특히 도장은 중국 상인들이 사용하던 것이어서 당시 해상교역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발굴 작업 때문에 해상에 지금 나가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전화 연결 우리가 시도할 텐데. 전화? 그 네. 물속에서 전화 받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네.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하다 갑자기 끊길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네. 연결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학예 연구사십니다. 허문영 연구사님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허문영입니다. 지금 저 어디 계신 건가요, 지금? 아, 저 지금 그 조사선 헤너 위에 있습니다. 아, 조사선 위에 배 위에. 예, 예. 야, 배 위인데 그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조용하네요. 아, 제가 방 안에 들어왔거든요. 아, 방 안에. 네. 아. 저희는 물속에서 혹시 인터뷰 하시는 줄 알고. 네, 네. 아, 예, 오늘 지금 조사가 오늘 끝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차시가 끝나서 목포로 좀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목포로 가야 됩니까? 목포요? 네, 저희들이 이제 본소가 목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10일씩 조사를 하거든요. 10일 일하고 4, 5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 그럼 지금 이번에 지금 신창 그쪽에서 지금 이제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뭔가 예. 좀 이렇게 그 앞으로도 좀 유물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예, 유물은 지금 확실하게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 분포하고 있다. 많이요? 예. 그저 배가 그러면 지금 난파가 돼서 지금 거기에 있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그 어떤 배였는지 또 어디로 가던 배였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판단이 됩니까? 궁금한데요. 아, 예. 저희들도 이제 저희 그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네, 네, 네. 기본적으로는 이 배가 이제 중국에서 출발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그 도자기들을 찍고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이게 이것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걸 수도 있고요. 일본으로 가던. 네. 뭐그 아니면 여기서 제주도를 거쳐서 이제 또 일본을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그에 대한 그 뭐 전문적인 그런 것들은 좀 더 자료가 나와야 저희들도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그저 이렇게 그 발굴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근처에 유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이제 일반인들도 알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예, 개인적으로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그걸 가서 뭐 이렇게 도자기를 막 가져온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유물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한 일주일 안에 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신고는 예, 해경이나 아니면 보통 시군구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쪽으로 그 신고를 하시면 그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 신고한 유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뭐 보상금,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아.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민간인 차원에서 보물찾기에 참여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혹시? 왜냐하면 오늘 지금 댓글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물찾기 참여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 주변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아, 그런 식으로는 접근하면 좋을 게 없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좋을 게 없다. 맞습니다. 네. 아, 좋을 게 없답니다. 좋을 게 괜히 나중에 네. 예. 아니요. 유물을 팔다가 걸리거나 네. 뭐 이러면 그러니까 팔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네네네. 사실 찾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아, 혹시 이게 그 수심이 좀 깊은가요? 어떤가요? 아, 신창리 해역은 수심이 이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 네, 해상 풍력 발전 있는 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안쪽으로 신축이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마. 아니 지금 가라고 지금. 아, 저는 지금 막 걱정되는 게 막 이거 방송 보고 막 갑자기 막 내일 막 신창리로 막 가버릴까 봐. 한번 가서 네, 이렇게 좀 물 때도 좀 보고 이렇게 잠깐 뭐 구경이나 좀 할까 하고.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직접 발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요거 네. 하나 더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수중 유물 전문 학예사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역사 공부를 먼저 하시고 잠수 기술을 배우신 건지, 잠수 기술을 배우고 역사 공부를 하신 건지. 아, 예, 저는 잠수는 저도 여기 뭐지 처음에 해양문화연구소에 발령을 받은 이후로 처음 배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고학을 전공했었거든요. 네네. 평소에도 스쿠버 하시나요? 취미생활로? 저는 사실 좀 일로 이거 잠수를 배워서 그런가 잠수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멀리 목포에서 또 오셔서 제주에서 또 열심히 발굴 작업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건강 조심하시고 네, 사고 없이 예. 앞으로 또 많은 연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허문영 예. 학예 연구사님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면 우리 참우 직원분 씨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아, 그래서 저도 따라갈 뻔했어요. 진짜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 자, 너무 달렸네. 네, 아, 오늘도 아주 그 소식을 네. 우리가 또 깊숙이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재밌는 소식도 있었고, 네, 오늘 김영찬 씨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맛있수다를 만나는 시간인데 오늘은 네. 특별히 좌영국 씨가 네. 쿡빵. 쿡빵. 아, 요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쿡빵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보통 이렇게 드시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쿡빵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 오늘 좀 화면 기대가 네. 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먹어. 제가 매일 너무 많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더라고요. 본업이 음식 하는 사람인데 맨날 먹방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 아, 나도 이 음식을 좀 만들어서 아, 누군가에게 좀 베풀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까지의 먹방자 선생은 잊어주세요. 쿡빵 좌현국. 오늘 쿡빵 좌현국 기대해 주세요. 정성 담긴 음식은 행복을 전하는 법. 이번 주는 먹방 아닌 따뜻한 쿡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쿡빵 좌영국의 특별한 동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와는 오랜 인연이자 소문난 손맛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장수 어머니! 누가 보면 모자지간이네. 네. 너무 반가워하시네. 45년의 베테랑 해녀 김정자 삼촌이십니다. 나가 이제까지 맨날 먹기만 하고 경호당 보나 오늘은 좋은 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음식 맛있게 해가지고 갖다 주제. 오늘 음식의 주인공 지난 4월 국가유공자 수당을 저축해 모은 돈. 주관성 어르신 방송에서 오셨죠. 빠듯한 생계에 소중히 모은 돈을 쾌척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음식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아, 우리 어르신한테 이렇게 우리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 뭘 대접을 해야 될지. 뭐 고기에 해당해보나 어떤 고기? 갈비찜. 아이고 니빨 찔경 먹고 뭘 거야. 쏠망에. 쏠망. 쏠망에 게 동배낭에 썰은 게 두막두막하게 썰어 먹으면 게 좋지. 아, 그렇죠. 잔치집치로. 아, 근데 어머니 그 고기만 생각에는 좀 약간 그 심심하잖아. 그러면 상처형이 겉절이 생각 막 준다게. 아. 겉절이 돼지고기상 먹으라고 맞아. 정말 좋냐. 새콤달콤하게 해가지고. 아, 역시 우리 어머니는 역시 고수야 고수. 오늘의 요리를 소개합니다. 제주의 바다를 담았다. 깅이, 송게, 미역 거기에 깅이가 들어. 깅이까지. 새콤 달콤한 맛으로 입맛 돋우는 겉절이와 배지근한 맛의 수육까지. 주관서 어르신이 드시기 편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네, 돼지고기 맛을 만감 먹음직하고. 깅이랑에 저 난 미역랑 국물용에 네. 보내주마. 아따 가라 이거. 문다이. 물어? 아이고, 바싹 물어볼까? 운전바랑 이래 주라. 이거 살아있는디? 아이고, 살아있는디, 형. 살아있어? 옛날에니 맷돌레형에. 아, 맷돌레? 보상에 해놨죠. 제가 지금 기니죽의 레시피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레시피 아, 바로 갈아버린다. 살아있는 기니를 인정사정없이 갈아버린다. 토산. 곱게 간 기니. 그렇게 나오네요. 한눈에 봐도 진한 맛이 예상되시죠? 기니를 물에 넣어 팔팔 끓이고 미역을 넣으면 끝! 야, 저것도 새로운 맛인데.
여기다 이제 성게 넣어줘, 성게. 그런 짭짤한 성분 때문에 거의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간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응, 걘 조금 바닥이니까 난 미역도 짠 거고 비닐도 짠 거고. 우리 피디님, 피디님 살짝 살짝 약간 슴슴하긴 한데 거의 간 안 했을 것 같아요. 됐죠? 끝났죠? 병원에 서 하시는 거 같네요? 저기 와도 이 나가 이 조사 중에 이게? 저거도 어멍이 잘한다 상수어멍 마스타게 혹시 그 도두에 그 태권도 하는 상수어멍 아닙니까? 맞죠? 뭐 안 그거 어떻게 알아요? 태권도 도장하는 상수 있어요. 돈 없어 걔가 혹시가 아주 이만해 이만해 아니 나 아까니까 다 나 소주 먹. 냄새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 어머니 뭐 이런 거 다 하나 하나씩 다 있잖아요. 어, 있죠, 이거는. 아 있어. 나 사용 안 하죠. 아 기과 있어요. 어, 약초 넣는 거예요 지금 약초? 그렇죠. 돼지의 잡내를 잡기 위해서. 수육을 삶을 때 월계수잎, 감초, 당귀, 통후추를 넣으면 냄새가 확 잡힌답니다. 보통 집에 뭐 설탕도 있고 식초도 있고 간장도 있고 지금 뭐 앞에 뭐 마늘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이렇게 준비가 여러 가지 돼 있어요. 저는 딱 세 개만 사용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세 개. 겉절이 양념, 설탕, 간장, 식초면 충분합니다. 크게 두 스푼씩 같은 비율로 넣어 섞으면 완성.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만능 양념이라고요. 여기다가 고추냉이를 약간 이렇게 넣어서 고추냉이 섞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요. 이 상추뿐만 아니라 뭐 배추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추거처리를 한다든지 만능 소스입니다. 굉장히 쉽죠? 와우! 어느새 갑자기 와우! 우리 어머니 다 만들어버렸네. 야 견디 이거 고기 다 썰어놨죠? 고기 다 썰어진 아니 이거 썰망 아삭 가라. 나 물지가 삭혀. 예? 가야 돼. 어떠니? 나 버럭 많이. 나 감자이. 어머! 바쁘셔요 지금 바쁘셔. 어머 부르지 말라. 한복의 그림이네요. 도두 어촌계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정말 10시 반에 해녀분들이 물에 들어가신대요. 야, 이렇게 제주도 어머니분들은 이렇게 부지런하십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께 노래 한 곡 바칩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제 마음을 수육도 알았나 봐요. 어머님과 제 노하우를 품고 제대로 잘 삶아진 것 같죠? 요즘 열무김치 굉장히 좋잖아요. 열무김치에다가 아 오늘 쿡방인데 또 먹방이 돼버리네 또. 너무 잘 삶아졌어. 제주 돼지면 돼지. 야, 저기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먹방사 선생이 맛있는 수육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수육 드시고요. 앞으로 더 건강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할아버지.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달려갈게요. 기다리세요. 연기하시는 것 같아. 연기를 배우셨던 것 같아. 10년대 영화 보는 것 같아. 맛있게 드셔야 어머니, 아버지, 제가 곧 달려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요즘 변변치 않게 음식 조금 준비해왔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좋은 일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국가유공자 하면서 모은 돈을 그래 희사하셨다고. 아이고 개주가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다고요. 어르신들도 집에서 대접받는 것이 오랜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만큼은 주관섭 어르신의 손자가 되어드렸습니다. 다행히 잘 드시더라고요. 맛이 어떻습니까? 이 조개가 가고.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어요? 그럼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 안마 좀 해드릴게요. 네. 아이고 안마. 제가 힘은 좋습니다.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네. 식사 거르지 마세요. 진심을 담아 음식을 만들고 행복과 웃음을 전할 수 있어 저 역시 뿌듯하고 벅찼습니다. 음식으로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좋은 일 하셨네요, 진짜. 네, 주간서 버릇인 정말 오래간만에 뵀는데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싶은데. 네. 저 연세에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큰 돈을 이렇게 쾌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이 안마도 하고 왔지만 옆에 고스톱이 이게 딱 비치돼 있더라고요. 할머니하고 노시는 고스톱도 좀 쳐드리고 오고.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음식이나 이렇게 음식 들고 갔을 때 그 표정이 굉장히 좋으셨던 네네네.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메뉴 선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연세가 또 드셨지만 고기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수육을 삶았는데 우리 또 상수 어머니가 또 기니 또 성게 미역국 또 한수였습니다. 신의 한수. 와, 그 조미료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간 소금도 하나도 안 들어간 간이 딱 되더라고요. 와. 고두의 그 태권도하는 상수 어머니. 네, 상수 어머니. 친구 엄마. 비법이죠. 자, 자영국 씨가 먹방 대신 쿡방으로 쿡방. 전달한 행복한 밥상.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맛있는 소식, 또 행복한 소식 자영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장희정 아나운서와 함께한 별책 브로그를 통해서 또 재미있는 또 소식들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첫 소식 뭔가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좀 무거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최근 경찰이 과잉 진압으로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나아가서 유럽으로도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들의 과격 행위들도 잇따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데 SNS에서는 우리도 이제 폭력 시위 말고 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We gotta start our own fucking life. I understand.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right here. This 16. Do you understand me? 45세, 31세, 16세 남성의 논쟁을 담은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16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처럼 과격 시위를 계속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거다. 반복될 것이다. 네, 네. 라는 걸 담은 영상인데요. 이게 한국 트위터 이용자인 유가러 장차장님이 번역을 해서 한국 자막까지 달아서 이게 화제가 됐는데 리트윗된 게 무려 2만 3천 건이 넘게 리트윗된 상태고요. 어찌됐든 이건 하나의 인권 침해 부분이거든요. 심각한 인권 침해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노는 당연한 거지만 분노는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좀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꺼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네. 예. 다음 소식도 연달아서 미국 소식인데요. 네. 요즘 참 많은 일들이 연달아서 터지고 있는데 여러모로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 성공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달 착륙에 성공했던 아폴로 13호 알고 계시죠? 네. 성홍 MC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아폴로 13호. 네. 그 세대예요. 사실 나사에서 이건 쏘아 올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즉 나라에서 거금을 들여서 투자했던 사업인데 이제는 민간 기업이 최초로 성공을 했다라는 점에서 참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에서 트루 드래곤이라는 유인 우주선을 이번에 발사를 한 건데요. 발사 당일에 정말 많은 미국 시민들이 장소에 모였더라고요.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했는데 정말 영상만 봐도 당시의 짜릿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확인해 볼까요? 3, 2, 1, 0. Ignition. Liftoff of the Falcon 9 and Crew Dragon, go NASA, go SpaceX, Godspeed, Bob and Doug. Throttling back up to full power as we're through Max-Q. Falcon stage separation confirmed.
Copy to Alpha. Acquisition of signal in Bermuda. SpaceX Dragon nominal trajectory. 이번 발사가 좀 세계적으로 갖는 의미가 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기업이 최초로 쏘아 올렸다는 거. 그런데 기업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이죠. 돈이죠. 그렇죠. 네. 수익 창출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스페이스X는 이 우주선의 발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을 선보였는데 바로 이 보조 로켓의 회수 기술이에요. 아~ 네. 로켓을, 보통 바다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보조 로켓은 그냥 바다로 떨어져서 끝. 네. 일회용에 끝나는 건데 이번에는 다시 돌아와요. 아~ 네. 이게 저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장소에, 지정한 장소에 다시 탁 안착을 하기 때문에 참 신기한데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분리가 되고 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막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창륙 이제 지금 와 창륙하고 있어요 지금 와 이게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마치 와 사람들 빌 정도 저 놀랍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너무 똑똑하게 딱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어요 근데 SF 영화를 보는 듯한 와 근데 그쵸? 진짜 네. 아까 그 처음에 그 로켓이 발사될 때보다 저 보조 로켓이 돌아오는 장면이 더 압권이네요. 그렇죠. 저도 네. 이게 더 짜릿하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기술에 이 스페이스X에서 엄청난 비용과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성 여행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곧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중에 한번 휴가를 써서 화성을 네. 다녀올 계획입니다. 아, 장인정 네. 아나운서는 네.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요. 네. 네,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테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돼지저금통? 네. 아, 돼지저금통? 5번짜리, 5번짜리.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저축은? 네. 네. 보조로켓은 회수 네. 못할 것 같네요. 보면. 아, 네. 잘 봤습니다. 네. 자, 다음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응원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 강인순 씨 최선방에서 근무하시는 구 일원 중에 당신이 있다는 자체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버텨주시고 사랑하는 거 알죠? 사랑하는 하영아 방어복을 벗지도 못하고 옆에서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 속상해 항상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발열 체크 이제 하고 있지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정말 자랑스러워요. 힘내. 엄마 코로나 19 때문에 힘드시죠?저도 힘들어요. 엄마 화이팅! 현수 엄마 그 새벽에 수군도 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안쓰러웠는데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갖고 네. 아, 근데 참 잔잔하면서 또 가슴 찡해지는 또 그런 그렇죠. 영상들 엄마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들어요 그 아이의 그 말 속에 사실은 좀 아이 같은 모습이지만 이게 누구나 이렇게 지금 정말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우리 온 국민이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가족의 힘으로. 그렇죠. 네. 저희가 예전에 덕분에 챌린지 소식 전하면서 엄지척 이거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정말 네네. 다시 한번 또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도 참 유쾌한 또는 또 즐거운 또 가슴 아픈 이런 사연들 다 모아서 좋은 정보들 많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장인정 씨, 네, 수고하셨고요. 네. 아, 네. 최고라는 거 인정. 아, 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개해드릴 화제 코너가 이름하여 행복한 소비 가이드라는 시간입니다. 네. 모두가 행복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장애인 재활 사업장을 찾아가봤는데요. 오늘부터 매달 한 번씩 저희 네. 와랑와랑 TV에 출연자들이 또 영업 사원이 돼서 네. 활약하기로 하는 코너입니다. 자, 행복한 소비 가이드 첫 시간
이은정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향기로운 커피 한 잔, 아름다운 꽃과 화분으로 멋내기. 여기에 건강한 육가공품을 맛있게 먹는 당신은 착한 소비의 주인공. 그 행복한 소비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상사 영업부 신입사원 이은정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카페로 출근. 아침 7시 반부터 오픈 준비로 바쁜데요. 1년에서 3년 정도 직업훈련을 거친 후 일하는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선배님! 아니, 제가 오늘 또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이잖아요. 아, 근데 요거 후배가 말이 많아요. 업무 진짜. 지금 뭐하고 계신 거죠? 예, 아침에 오면 테이블을 닦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시작을 알리는 테이블을 먼저 좀 닦아야 되는군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부터 시작하는 민지 선배는 1년차 바리스타. 첫 월급 받던 날 잊을 수가 없답니다. 첫 월급 탔을 때 뭐 하셨어요? 그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요? 저 사고 싶은 거 사고. 사고 싶은 거 뭐 사셨어요? 화장품. 화장품! 카페에서는 민지 선배와 동료들이 내리는 커피뿐만 아니라 이 예쁜 꽃과 화분들 모두 판매하는 건데요. 되게 식물들도 아기자기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식물들은 저희 1배부터 원예 사업팀에서 이제 도자기를 빚어서 화분을 심고 저희한테 배달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판매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도 또 다른 교육들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청년 장애인 바리스타라고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바리스타 직업 훈련을 거쳐서 완성이 되면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카페 운영하는 모든 것들 너무 사실 착한 소비 그 자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착한 소비를 좀 마음껏 홍보해드리는 그 영상 모델로 오늘 좀 활동해도 될까요? 네. 오늘 좀 제가 좀 CF 하나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네. 물론입니다. 약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넓은 실내. 꽃향기 은은한 공간. 꽃과 커피를 한 곳에서 즐기다. 어, 잘 나오네요. 오, 잘 찍으셨네요. 어, 저거 뭐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원샷? 이곳은 카페에서 판매하는 꽃과 화분이 제작되는 곳입니다. 꽃들은 주로 어디로 다 나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기르고 있는 길거리 꽃은 주민센터나 뭐 공공기관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화라든지 일반 화분 이런 거는 저희 일반 고객에게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플라워샵에 주문하듯이 편안하게 똑같이 이렇게 주문이 되는 거네요. 신입부터 숙련된 선배까지 역할대로 일사불란하게 꽃을 손질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와랑와랑 홈쇼핑의 이은정입니다. 홈쇼핑인가요? 홈쇼핑? 화분 3종 세트 여러분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화분 어떤 꽃인가요?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식물은 난타나라는 식물입니다. 난타나. 딱 집에서 정말 키우기 예쁜 화분이죠. 요거는요? 요거는 반데빌라라는 식물입니다. 아, 반데빌라. 이 식물은 코페아입니다. 아, 코페아. 이렇게 아기자기한 화분 3종 세트가 정말 가성비도 좋게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여기에도 특이점이 있어요. 화분,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보시면 직접 흙을 두드려서 직접 다 일일이 화분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가성비 좋게. 단돈 얼마 가격대 예상하시나요? 단돈 2만 원 선으로 준비를 하고 2만 원대? 아니 여러분, 진짜 졸업식,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관공서, 도청, 동사무소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 정도 간단하게 두 개 너무 예쁜 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격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2만 원대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주문 전화 주세요. 이야, 쫙 또 들어갑니다. 와랑와랑 상사의 영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찾아간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일터는 바로 이곳. 15년 역사를 가진 제주 최고의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부엉리에 있는 곳. 네, 부엉리. 와랑상사 영업 시선 이은정 소세지 공장 입시 완료했습니다.
인공 조미료나 감미료 없이 순수 제주산 재료로만 만드는데요. 소시지를 자르기 전부터 모든 공정에는 장애인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면 이 소시지 공정도를 알아야 우리가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영업부 신입사원이지만 공정을 알아야지 제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지 차려!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와, 본부장님. 네. 솔직히 선배님들 진짜 정말 인정. 아니, 다들 숙련된 기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 10년 이상 된 근로자들이에요. 재료 손질부터 기계를 다루는 과정까지 안전과 위생이 중요한 만큼 오랜 기간 훈련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국내외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그만큼 장애인들이 재활과 자립 기반을 다지는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랑와랑 홈쇼핑 쇼호스트 이은정입니다. 오늘 저희 선배님 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의 마을의 직업재활조사 정성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약간의 혼남, 네, 우리 선배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마을 1차 포장실 담당하고 있는 고재현입니다. 독일에는 프랑크푸르트 소세지가 유명하죠. 또 스페인 가면 우리가 하몽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주하면 새돼지 소세지를 빠뜨릴 수 없겠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야채 또한도 그 자리에서 키우시고 또 간장과 소시지가 소스까지 직접 다 담으신 걸로 쓰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 간장도 담고 있고 야채도 다 직접 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특히나 여기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육실 볼 때마다 육즙에 시키고 저희가 직접 야채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으면 좀 신선한 맛이 나죠. 우리 미남 선배님, 여기 또 살라미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살라미 한번 선생님 추천 한번 해주시죠. 살라미 또한 간장도 저희가 만들어서 명품 살라미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시니까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금메달 6개까지 받으시는 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엄마의 마음으로. 저희는 엄마! 네. 건강을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금메달 6개 금방 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너무 선주문 많이 지금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매진 상태로 임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품 지금 남아있나요? 소세지는 거의 지금 전 매장, 전 물량이 거의 지금 매진 상태인데요. 살라미 조금 남았네요. 아, 살라미 2개 남았습니다, 지금. 아, 너무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살라미니까 삶아서 먹어야 돼. 살라미니까. 잠시 이걸로 좀 때려드려도 될까요? 100% 제주산 햇돼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냉장육 얼마나 신선한지 아시죠? 냉동육이 아니라 냉장육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바로 와랑와랑 홈쇼핑으로 연락주세요. 빨리 같이 해주세요. 연락주세요. 행복한 일터가 있어 스스로 또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얻는데요. 커피 한 잔에 화분 하나, 건강한 소시지를 사는 착한 소비로 나도 행복해지고 장애인들의 삶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화면으로 볼 때 설명을 또 잘해주셔서 그런지 그렇죠. 소비 욕구가 좀 막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 아까 막 진짜 주문하고 싶었다니까. 저도 네. 보면서 아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실제 네. 현장에 가면 더 막 구매하고 싶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가 또 행복한 그 소비 가야 될 때는 한 번씩 또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럼요. 열심히 또 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또 가야 되죠. 코너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네, 외란된 문화생활. 다음 코너 어렵게 느껴진 예술 쉽게 풀어보는 네. 코너죠. 자, 이은정 리포터의 활약을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네, 오늘 오프닝 좀 신경 썼습니다. 좋아.
박혜숙 학예사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사실 지금까지 늘 많은 전시나 미술 작품들 이렇게 많이들 봤지만 태풍이라는 그야말로 자연재해 그 자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다루는 건 좀 처음이거든요. 원래 태풍이 그 기상현상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기상현상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길목이고 또 태풍이 항상 지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아, 이 태풍에 대해서 우리 관람객들에게 좀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자연과학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됐죠. 태풍 고백이라는 전시회를 한 이 기념으로서 이 태풍을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아, 예를 들어서 중국? 아, 중국 지금 기어다 날아간다. 예, 그러면 아마 한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아마 매우 강함. 그러면 아마 태풍 정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느낀 게. 아니, 사회사님도 보통 분이 아닌데요? 아, 어디 가셨어요? 두 분이 잘 만났네요. 어, 갑자기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어다 날아가. 이거 강이면은 이렇게 가겠다. 초강이야. 이렇게 가겠다, 내 같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바람이 분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학예사님 보통이 아니시네요. 이번 전시가 인문학과 어떤 자연과학의 아름다운 콜라보라고 할까요? 좀 가슴 깊이 좀 다가오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바람이 갖고 있는 게 단순하게 과학적인, 기상과학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테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태풍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또 많은 일들도 또 일어났잖아요. 아, 그렇죠. 원래 이 태풍이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태풍에 의해 가지고 무언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직접 보여지는 거니까. 이 헨드릭 하멜이 쓴 그 표류기가 서양에 굉장히 유행이 되면서 그때 최초로 제주가 서양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태풍으로 인해서 환란이었지만 또 제주를 알릴 수 있는 또 어떤 하나의 일들이 일어난 거네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태풍 같은 일들이 한 번씩 인생에 좀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올 때가 있잖아요. 새로운 전환의 직업을 갖게 된다든지 어떤 인생의 어떤 성격이 크게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브라보. 바람이 분다. 나 너무 인문학적이야. 네, 인문학적이야. 나 너무 말. 나 뭐 어떤 느낌 너무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이렇게 파괴와 선순환이 또 이렇게 연속되는 인생 속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되게 우연하게 태풍을 만났지만 또 이렇게 제주도가 서양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 근데 이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롭네요. 네. 네,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람됐던 것 같아요. 정말 외람됐습니다. 아, 같이 즐기신 거 아니었나요? 하계산이 선포하신 거죠. 시간 좀 드릴게요. 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좀 태풍 고백 전시를 보시면서 이 마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스트레스도 태풍처럼 확 해서 팍 날려놓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꼭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요. 그리고 전시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저희가 맛있는 커피를 드릴 수 있는 쿠폰을 드려요. 진짜요? 네, 하루 20명! 더 이상 없습니다. 문경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아, 또 빨개졌어요? 아, 도대체 뭐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신 걸까요? 제가 앞에 있어서 빨개지시는 걸까요? 아니면 방송 이런 게 좀 처음이니까. 처음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인터뷰를 좀 깠다 잘못하면 이제 들어올 폭풍이 좀 크다 보니까. 아, 깠다가 어떻게 잘못하는 건가요? 말실수를 하거나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먼저 네. 이번에 이 희망 나래 네. 이 전시회에 대해서 네.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조금 특별한 작가님들이 함께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이번 전시 작품을 준비할 때는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랑 같이 해서 준비를 한 거고, 단순히 이제까지 했던 프로그램들은 이분들이 예술 프로그램, 뭐 미술 프로그램 이런 것만 하다 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육만 받고 훈련만 했던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이제 그거를 작품으로 상품까지 예, 상품까지 만들어서 그걸 판매도 하고 그 판매 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작가 활동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작품 전체적으로 네.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 엔도르핀 굉장히 넘쳐나고 네. 그 엔도르핀 한 10배 이상 네.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 네. 굉장히 많이 솟아나는 그런 네. 느낌이 나요. 아 그렇구나. 다 물감이 하나같이 밝고 네. 안에 인물들 하나하나의 표정들이 굉장히 밝아 있다는 네. 걸 느꼈거든요. 네. 이분들이 처음 제가 기초 수업을 했었어요. 한 8회기 정도, 8번 정도.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색감을 활용하냐면 원색. 원색 계열이랑 흔히 말하는 일러스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네. 쨍한 원색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원색들로 인해서 확 분위기가 살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작품들을 그렸던 그 캐릭터들이 그대로 티셔츠에 박혀 있더라고요. 네. 너무 예뻤어요. 신경을 진짜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네. 근데 요즘 사실 캐릭터를 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이렇게 요 그림인 거죠. 이렇게도 네. 들어가고 센스 있게 이렇게도 네. 구매를 하게 되면은 네. 이런 많은 수익금들이 네. 또다시 이제 작가님들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익금을 작가님한테 이제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적인 부분도 제공할 수도 있고 재료비도 제공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도 있고 좀 더 깊은 레슨을 통해서 예. 또 작품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예. 좀 더 많은 성장을 할 수도 있게끔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진짜 앞으로 좀 많이 오셔서 네. 또 보실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봐주셔야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많이 되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활동과 네. 더 많은 발전도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일명 태풍춤인가요, 혹시? 그렇죠, 네. 이번에는 사실... 근데 별 차이가... 약간씩은 달라요, 모션이. 달라요? 네, 다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부채춤은 어떻게 하고? 부채춤은 이정현이었잖아요. 이정현의 네. Y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에게 이런 식으로 아, 강력하게 네. 딱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딱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게. 태풍춤은 이제 속급이면 이렇게 조금 더 온몸으로 흐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머리카락이 좀 많이 흔들려야 돼요,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 거하고 양손으로 하는 거 차이점 느껴지는데. 네, 다양하게, 네. 중요한 건 그걸 항상 그 누군가 있는 옆에 계신 분 또는 작품 앞에서 그걸 한다는 네. 것이죠. 자, 오늘도 이은정 씨와 함께했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봤고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이은정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보내드렸고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와랑와랑TV 더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과 행복한 소식으로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he was talking about how hard it is getting by with no help, no money.